상대로 1승을 거뒀죠. 네. 자, 그리고 사실 이 두 팀 모두 서로를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태, 권기량, 최민혁, 조현우, 권윤성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정진영, 변지호, 한주영, 전민호, 이승민, 노우현, 박범 맞습니다. 역시 DB는 최지원 선수가 공격을 진두치하면서 네. 방금 레그스루 한번 보여줬네요. 그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네. 오. 오. 네.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어요. 높이를 어떻게 이겨내냐의 싸움인데, 그리고 리바운드에서도 확실히 DB가 밀리고 있고요. 오병철의 도전 터집니다. 네. 오, 선수들이 지금은 박범현 선수의 앞쪽으로 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고병철 선수가 저 위치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빠르게 앞튼 팀에서 뛰고 있다는 거, DB로서는 정말 힘겨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높이. 최지원 빠른 돌파 보여줬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빨라요, 최지원 선수. 세 명이 달라붙어 봤지만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형제끼리 한번 볼을 주고 받았고요. 안쪽에 빠르게 류현민 득점. 자, 류현민 선수가 지금 어려운 스텝을 밟았거든요. 그렇죠. 타임. 이 장면 다시 볼까요? 빠르게 밀어줬고 두 명 사이를 돌파해내면서 네.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저 수비 사이를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 류현민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류현민 선수의 걸렸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류현민. 앞쪽에는 최지원. 앞쪽으로 비어있는 선수에게 네,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도 비어있는 고병철 선수를 참 잘 봤습니다. 네. 지금은 류현민과 최지원의 싸움. 비어있는 고병철 선수를 참 잘 봤어요. 이 패스가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지시를 하거든요. 아, 뺏겼어요. 네.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박범윤 안쪽으로 좋은 패스 트위스트. 골밑에서 완벽하게 따냈습니다. 받았어요. 골밑에서 디버 슬레이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DB 따냈습니다. 최재현의 수정 깔끔합니다. 손민수. 자, 멋진 미들슛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아쉬운 턴오버예요. 다시 따냈습니다. 어허.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공중에 약간 떴습니다. 그만큼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자, 하지만 이 장면은 네, 고병철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삼성 선수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최지원의 플루터. 들어갑니다. 역시 최지원. 그는 최지원입니다. 네, 유관희 선수가 이제 부저가 울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이제 볼 거 다 봤다 이거죠. 자, 플루터가 지금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주 DB로서는 전반전에 상당히 끌려가는 그렇죠. 상황. 네, 자, 하지만 뭐 삼성으로서는 박범윤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를 잘 따줬죠. 이번에 던져봤습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수비가 붙지 않자마자 정재현 선수 먼 거리에서 두 점 던져봅니다. 리바운드 박범진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박범진. 네. 자, 바로 이런 최지원. 자, 이 최지원 선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민수 두 점 깔끔합니다. 따라가는 득점 손민수 첫 점 차입니다. 아, 지금 네, 파고들면서 두 점 깔끔합니다. 자, 두 명의 트윈타워 형제. 자, 그래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최지원 혼란을 쳐서 두 점. 패스 연결 좋죠. 박범현 두 점 레이업. 박범현이 2분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최지원 선수의 득점. 지금은
DB 선수가 경기장에 조명을 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던져봤습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최민혁 두 포인트.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수비가 붙지 않자마자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자, DB는 이런 득점이 미들슛이 좀 나온다 직접 파고들면서 아 지금 잘 피했어요. 리바운드 다툼 박범진 네 역시 마무리는 박범진이 짓습니다. 이 되겠죠. 그렇죠. 든든하죠. 그렇죠. 조현우 중앙에서 백샷 들어갔습니다. 김영규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 블락당했습니다. 최지원 아 지쳐 보여요. 오픈 기회 골밑슛 들어갑니다. 네. 자 다시 8점 차면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마지막에는